며칠 되지 않았죠. 아무래도 커피 우려낸 물 제가 진딧물이나 해충 제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역시 글쎄요. 뭐 효과는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커피는 커피다. 커피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사과나무 묘목입니다. 제가 가평에 지금 밭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를 여러 줄을 심었어요. 지금 그쪽에는 사과가 달리고 있고요. 앵두나무나, 뭐, 앵두 지금 한참 열렸겠네요. 유실수를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더덕, 지금, 더덕넝쿨이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더 올라가지 말라고 줄기 잘라서 따서 먹기도 하고, 요런 녀석들은 요렇게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진액이 나오죠. 먹고 있는데, 역시 커피 우려낸 물은 애들이 도망만 가요. 도망만 가고 다시 원위치로.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커피 우려낸 물은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해.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영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과 농사가 농약 없이는 정말 힘들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사과는 정말 농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뭐, 품종 자체가 개량이 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있는 사과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농약 없이, 살충제 없이 그냥 키우고 있는데, 역시나, 요런 데는 깨끗하죠? 여기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진딧물들이 지금 새싹에 자라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그 뿌렸거든요? 커피 우려낸 물을. 근데 다시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죠? 진딧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잡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 넓은, 예를 들자면 뭐 100주, 뭐 500주 정도 키우는 사과밭에 어떻게 다 이걸 잡습니까? 살충제를 뿌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욱, 그 취나물이라고 제가 잘못 소개해드렸었는데, 아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뿡뿡 뚫려 있죠. 예, 마찬가지. 다시 돌아와갔고요. 이 녀석들 어디서 숨었다가, 그러니까 커피물 뿌리면 잠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요. 여기 요런 녀석들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있네. 아이씨, 이렇게 들으니까. 와, 이 녀석들, 이런 녀석들. 예, 아우. 예, 어쨌든. 그래서 역시 구관이 명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요. 술은 완전히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아유. 예. 공초들 이렇게 해서, 예, 모았습니다. 이 우려낸 물을 제가 뿌리겠습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 예. 담배꽁초 우려낸 물은 확실히 좀 무섭다고 그럴까요? 얘네들은 정말 독이 강하더라고요.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번에 또
또 올리도록 할게요. 아, 역시 커피는 커피다. 그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물을 예, 물을 담았습니다. 커피, 아 커피랜다. 꽁초, 담배꽁초를 모아서 예, 물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거를 한 하루 정도 우려내면 이 물을 예, 아까 사과나무도 그렇고 아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추에도 진내물이 생깁니다. 상추에도 뿌려주겠습니다. 아, 녀석들 완전히 난리가 났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 여기 미들레에도 이렇게, 아우, 진딧물들. 아, 이 녀석들 큰일인데요. 이거. 아, 이거, 여기도 제가 아까 방금 손으로 막 잡아냈던 곳이죠. 여기도 아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아, 다시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거 지금,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거죠? 커피물. 커피물 이렇게 충분히 뿌려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서 땅으로 살짝 숨었나봐요. 숨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 사과는, 참고로 가평에 심어놓은 사과는 제가 그 약을 전혀 안 하고 예, 키워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가 너무 높으면 사과 따기가 힘들어서 사과 나무들을 위로 자라는 거를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지도 자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금 6년, 그러니까 4년짜리 4년생 묘목을 심었으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년생 정도 됐어요. 사과 나무가. 결과를 한번 이제 여름에도 한번 가서 보고 가을에 어느 정도 사과가 달리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 커피 물은 너무 순한 것 같아요. 예.